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어진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죠. 요양시설은 그중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이어지는 감염에 돌봄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한쪽에선 이 인력들이 사소한 이유로 해고되고 있었습니다. 돌봄을 위한 돌봄은 없는 악순환을 조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 휴가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혼자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미 업무가 과한 상황이지만 시설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 요양보호사의 일은 더 많아지고 인력 부족의 구멍은 더 커집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긴급 돌봄 인력 모집에 나서는 돌봄 인력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는 해고를 걱정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과 소득 감소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요양시설 측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와 다름없는 사직을 권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들이 입국을 해서 집을 오게 됐어요. 이 센터 측에서는 그 자가격리자와 동거자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 권고사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퇴직 처리가 됐어요.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함께 격리돼 어르신을 돌본 요양보호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가격리하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요. 계속 다니시겠냐고. 해고당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있던 사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하는 부분들. 확진자가 나오면 입소 어르신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시설의 수익도 감소하는데 이것을 이유로 일단 당장 요양보호사를 줄이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인력이라는 인식도 이처럼 쉬운 해고의 배경입니다. 필수 노동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 부담률과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위계가 낮은 노동으로 또 저평가하잖아요. 국가가 돌봄 종사자분들을 돌봐줘야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력을 발휘해서 노인분들을 돌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노동자이자 한 달에 평균 157만 원을 버는 59.6세의 취약계층. 돌봄도 대우도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내포한 이 간극이 결국 돌봄의 가치를 흐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인력의 저수지 풀에서 그냥 언제든지 갖다 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고.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 질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돌봄이라는 게 익숙한 공간에서 그 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멈춤도 불가능한 요양보호사. 그들이 무너진다면 그 악순환의 피해는 결국도 취약계층의 몫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